자, 16번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평내학원, 그죠?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문법 스페셜 특강, 그죠? 전치사 특강이 있어요. 문법 전치사 특강. 그거는 다 봤잖아, 그죠? 다 여러분들 학원 오자마자 내가 보게 하는 거니까 다본 거라서 이 문제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서울. 범위가, 요렇게 하세요. 범위가 있죠? 범위가 있으면 in을 쓰죠. 그쵸? Boundary, 범위가 있는 공간 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in 다음에는 도시를 쓴다. in 다음에 연도도 쓰죠. 연도, 범위가 있잖아요. 365일이라는. 월도 in을 써야죠. 범위가 있잖아. 31이라는. 그죠? 이렇게 해서 연도나 월 앞에 in을 쓴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범위가 있을 때는 in을 쓴다. 자,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접촉이죠. 달력에 콕 집어서 표시할 수 있으면 접촉이 발생되죠. 그죠? 접촉과 계속일 때 쓰는 게 on이죠. 자, 3시 40분이라고 겨냥을 하고 있죠. 시계바늘이. 겨냥의 애시죠. 시계바늘이 시간을 딱 겨냥하고 있잖아. 요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전치사 특강 다 봤으니까. 그죠? 다 알고 있어서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아침을 뭐라 그래요? 아침을. In the morning이라고 하잖아. 그죠? 요것도 전치사 특강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잠깐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여기에 in the raining이라고 썼어요. 비 오는 날 아침. 야, 아침마다 비 오는 거 아니잖아요. 비가 오는 날 아침을 달력에 콕 집을 수 있으면 in을 쓰면 안 되죠. on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at night는 at night라고 쓰죠. 얘가 뭐야? 겨냥, 점, 순간. 그죠? 눈 감았다가 뜨면 아침이잖아요. 밤은 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at을 쓰는 거고요. 요 정도만 할게요. 전치사 특강에서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10번.